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이사 데스크 김지희입니다. 지역에 본교를 둔 유일한 국립대학 순천대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순천대는 그동안 지역의 대표 상아탑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 여건의 변화로 대학의 위상마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게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필연적 구조가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토론이사 데스크에서는 순천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순천대의 지난 80년 역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역이 대학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병희 순천대 기획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창조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허선 순천대 총동창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이 순천대 개교 80주년이었죠. 예, 네, 순천대 개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천대의 그동안 발자취,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듣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금년에 80주년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35년에 개교가 되었는데요. 조금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1932년에 전라남도 평의에서 전남 동북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공립농업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학교를 빨리 세우지 못하다가 우석 김종익 선생님께서 그때 돈으로 4만 5천 원을 희사하셔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공립순천농업학교가 세워졌고 그것이 그동안 순천농림중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그리고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82년에 다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 주민들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10개 학과를 갖춘 4년제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로 새로 변모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대학교의 규모는 재학생이 8,747명, 교원이 393명, 직원 178명, 6개의 단과 대학과 57개의 학과 및 전공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서 네. 41개의 국공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위권의 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순천대 개교 80년, 순천대가 우리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총동창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 입장에서 보면 순천대는 정말로 귀한 존재죠. 네.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지역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공재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립순천대를 순천에 두고 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인재들을 고등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수준을 올리고, 이런 데 있지만은,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궁금하면 학교 가서 물어보고, 네. 또 어려움이 생길 때 헤맬 때 좀 끌어주고, 그래서 리딩도 해주고, 우리 눈도 좀 띄워주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순천대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발전이고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순천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께서도 순천대 출신이시죠? 예. 뭐 순천대 이렇게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 더 이제 지역에서 이런 의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순천대학이 종합대학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 또 아무래도 시기에는 어떤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도 그런 큰 역할을 했었고 종합대학교 승격 이후에 지역 발전의 정말 견인차로서 지역민의 성원 속에서 커왔던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순천대학은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의 과거이자 또 현재에 도약하고 있는 현재이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06년 여수대가 전남대학교하고 통합된 이후에 순천대는 지역에 거점을 둔 유일한 국립대학,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의 이런 연구기관으로서 순천대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순천대는 특히 이제 사범대하고 생명산업과학대학교가 주축인 굉장히 그 지역에서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중요한 대학교입니다. 그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약대라든가 천연목 의약 소재 산업화 기반 연구센터 이런 그 이 연구 기반들을 갖춰가면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에도 좀 청신호가 되어 켜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우리 이제 순천대 그 국가 R&D 투자가 다소 좀 미흡한 편입니다. 네. 2013년도 통계를 좀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략 한 17조 원 정도의 이제 국가 R&D가 추진 중인데 그 중에 우리 전남 지역에 이제 그 배분된 게 1,863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순천대가 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51억 원 정도를 가져온 걸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순천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그 이 전남 동북권뿐만 아니라 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거점 대학교로 좀 더 발돋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순천대가 지역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뭐 이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순천대 위기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순천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기가 상시화되어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또 80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위기가 있었고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발전과 도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입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지는 시대가 오니까 누가 잘 오고 못 오고를 떠나서 또 누구 책임 관계 없이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 대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기존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학내에서는 학교의 존립에 대한 위기가 좀 있고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그 기능을 감소해가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80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이 다행히 나중에도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순천대학교가 올해 80주년 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이제 이렇게 위기 탈출을 위해서 대학도 이제 자구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금년이 80주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학으로서는 개교 8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런 행사들을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의 역사를 정리한 사료집을 발간한다든지 새롭게 역사관을 교내 박물관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문 개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라는 그런 그 의미 있는 해를 향해서 순천대의 발전 이미지를 정문에 좀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대학이 앞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대학으로서 이 지역을 이 지역의 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 각 분야의 이 박사들로 구성된 우리 교수님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년에 120조 원을 생산하는 큰 산업단지이고 또 광양만의 컨테이너 구도가 있고 철강과 화학이라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입지에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지대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학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학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올해 추진될 사업 중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사업이 현안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학 구조평가 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은 뭐 학과를 축소시킨다든가 뭐 예. 정부 재원 지원을 뭐 이렇게 감소한다든가 감축시킨다든가 뭐 이런 좀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학 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학 평가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대학 평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은 대학교육협의라고 하는 대교협의에서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 하는 대학 평가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들은 그냥 그 결과가 이 공표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정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해왔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구조 조정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 평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에 보고서를 냈고요. 한 달쯤 전에 저와 우리 대학 교수님들 그 여섯 명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저희 대학은 좋은 것으로 그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 측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지역과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형인 이런 사업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선 우리 저희 순천대학교나 지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또 대학 평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어떤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갖는 중요성을 이렇게 감안할 때 저희 시의회나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또 지적하셨던 어떤 역사관 건립에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 발전 기금 모금에 저희 순천 시민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 협회 등이 범시민적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 실장님, 네. 오 실장님 네.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하도 그 산학연구원 융합이 추세이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들이 지금 무역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순천대가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이제 국가산단이 세 군데 있거든요. 여수 국가산단, 광양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이렇게 있습니다. 좀 전에 박병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산업과 우리 대학교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 융합해가지고 그 인재도 양성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산업도 육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 목포대 같은 경우는 산학융합지구를 가져와서 4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선이라든가 신소재 관련된 인력을 지금 현재 양성하고 있고 곧바로 양성된 인력들을 거기에 취업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여수 캠퍼스도 여수 산단을 대상으로 이제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대 같은 경우는 또 광양 국가산단하고 우리 철강이라든가 또 마그네슘 신소재 이런 쪽에 산학융합지구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추진해 보면은 굉장히 이 지역의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의대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이슈이다 보니까 자주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근 순천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7명의 후보들이 이제 전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변화와 혁신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제 계속되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8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 80년을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를 또는 10년 후에 100년, 100주년 기념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일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략과 결단을 80주년 기념해서 사실은 학교가 발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늘 말씀하시다시피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대학이 존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또 과거처럼 성장 위주의 물량 위주의 성장 이제 발전은 또 불가능하다. 지금 총장님들 과거 지난 총장님들 업적을 보면 대부분 무슨 기념관을 지었냐 무슨 학과를 증설했니 뭐 이런 게 대부분 업적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이제는 이 시대가 순천대에 뭘 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 동부전남 또는 호남의 지역사회가 또는 지역경제가 이 순천대에 뭘 기대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학이라는 것은 인재를 키우고 또 연구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또 인류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고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순천대는 좀 동창회장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적어져야겠다. 대학이 지금보다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적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오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느 쪽에 강점을 둬야 할 것인가, 그건 이제 학내에 있는 자원들 또 학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은, 아까 그 농생대 쪽에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이 있고 또 주변의 산단에 관련된 부분, 또 우과대학 같은 것도 많이 와서 그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를 우리가 육성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는 그런 의과대학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와 전략을 자기 직을 걸고 공약을 하고, 그래서 4년 동안 헌신을 힘에 다해서 대학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만일 이것이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난 이제 총장 그만두고 교수도 그만두겠다, 나 순천에 안 살겠다, 뭐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총장이 이 어려운 시국에 총장이 돼가지고 4년이나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몇 년을 또 잘 지내겠다, 이렇게 아니한 생각까지는 안 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셔서 이런 쓴소리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적어지고 강해지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학생 취업률 제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양성, 뭐 이 부분들은 항상 대학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은 가장 또 어려운 과제이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학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도 이제 작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동안 작아져 왔습니다. 2004년에 저희 대학, 순천대학교 정원이 2,075명이었습니다. 2017년이 되면 정원이 1,618명까지, 그러면 가장 많을 때에 대비하면 한 460명 정도가 지금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입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부도 2023년까지 현재 56만 명인 입학 정원을 16만 명 정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한 40만 명 수준으로 하겠다. 이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도 생존을 위해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교과 과정 편성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해 있는 한 100여 개 회사들을 상대로 우리 학생들을 써보니까 어떻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뽑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인재가 없고, 이쪽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고, 이런 미스매치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그런 미스매치 문제를 언제든지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학과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창구로서 산학협력단이나 순천대학교 그 기획처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화된 정책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 지역에서의 그 이 거점 대학교로서 순천대가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이제 취업률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순천대의 역할 여태까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국가와 이제 자치단체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조성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요. 여기에 그 16개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이 지역에서 그만한 인력들을 또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혁신도시 특별법에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가와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인재를 좀 더 우대하고 또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인력 양성이 좀 더 덜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같은 곳에 지역 인재 구간 안지 자치단체 의무 할당해서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도 좀 들어가서 우리 순천대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국가공무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공공기관 한정과 같은 어떤 그 특수 직종들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편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는 이제 지역 출신의 대학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해주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채용해주는 이런 그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자라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순천대에서 교육 자체가 그런 기업에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이제 길을 인도를 해주는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특성화 대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특성화 대학에 대한 그 대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육 정책들이나 교육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특성화가 요즘 그 대학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이 있을 거고 그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자. 이것이 그 대학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 대학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강,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새로 입주한 그 나주 혁신 도시의 전력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학이 특화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천대학교도 작년에 그 8개의 특성화 사업단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새로운 학과로 조정한다거나 개편하는 것은 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몇 개 묶어가지고 새롭게 임무를 부여하고 교육부도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교육부가 시행을 했고 우리 대학이 작년에 8개 사업단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중에 6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사업단이 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지역 협력, 지역의 중심으로서 대학의 어떤 역할을 해라,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럼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을 많이 하자. 이게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인데요. 창업의 생각이 있는 일반인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의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대학이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대학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단계가 되면 창업선도대학 사업단 예산으로 창업자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당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가 매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보해서
지원하는 일을 지금 현재 금년 그 상반기부터 저희가 전국의 48개 사업단 중에 하나로서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 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지역하고 기업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창업 선도 대학. 그렇습니다. 예. 최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100만 시대를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도 바쁘고, 또 기성 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 창업 선도 대학으로 어떤 거점 지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업자를 발굴하고 또 창업을 사업화하고 또 후속 지원에 이른 사업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역할을 이렇게 전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창업 선도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또 취약계층, 창업에 취약한 계층이나 여성들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 지역경제의 발전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대학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지역민들의 염원이자 순천대학교의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죠. 의대 유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유치, 순천대학교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동창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아, 그렇죠. 예. 순천대가 의대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진력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또는 삶의 의미 또는 행복 이런 말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 필요하죠. 좋은 의료시설이 있으면 산업인력들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광양이나 여천에 좋은 대기업들이 많이 와 있지만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는 서로 고향이 여기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적은 이유는 사실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 역사적인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 번째는 제 동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유치가 되면 순천대학교가 우리 모교가 매우 잘 될 것이다. 매우 잘 된다는 것은 순천대학교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순대가 사실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여수대학하고 통합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전략적으로 대대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여수대학, 지금의 순천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네. 리더십의 결례로 안 된 것이죠.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공대를 광양 캠퍼스를 유치하자 하는 운동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은 안 됐어요. 나는 이게 우리 순천 지역 정치의 어떤 낮은 수준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만약 이제 의대 유치가 만약 된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강소 대학으로서의 지역에 밀착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 유치가 되면 이 지역 사회에 특히 기업들 우리 인력의 유치나 또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여기와 이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대학이 순천대 의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이면서 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우선 지역 의료 차원에서 보면 이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22%나 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국가기관 산업이 있어서 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를 제대로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남 지역에 이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 현실이 열악하고 앞에서 허선 저 종창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면 어쨌든 암 걸리면 그 대도시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언제든지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천에서 한 1만 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통계이고요. 또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다 보니까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 면허를 받기도 하고요. 또 여학생들이 의과대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의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간호학과, 약학대학 여기에 의과대학이 합쳐지면 정말 보건의료 부분이 보강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이 명실상부한 모두 웬만한 걸 다 갖춘 종합대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저희가 탄탄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입지가 확고해진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도중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거기에서 보면은 2024년 의사 인력이 예.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통계인데요. 이 실제로 이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현재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적은 게 맞지만 조금 지나면 의사 정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국의 의사 그 의대 정원이 신입생 정원이 3,05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배출해 나가면 OECD 평균을 추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의사협회가 그동안 주장한 바인데요.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금년에 내는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들어가면 2024년부터 2030년 요 사이에 4,267에서 9,960명까지 크게는 9,960명까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 근거는 실제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나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의사들까지 감안한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 중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통계 제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라고 그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는 2009년에 5,2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작년에는 3,803명까지 거의 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부분적으로는 특히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장님, 예.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제 방금 그 박병희 처장님께서 그런 문제 이야 그 의료계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역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의료 균형 발전에 국민이 누구나 누려야 할 그런 평등과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국민의료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동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또 연간 120조의 매출을 올리는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민의 염원이 그런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런 평등성과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저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까 박병희 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과 지역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이 이루어지면서 크게는 우리 지역 발전, 또 우리 순천대학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실장님, 그럼 네.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이런 논리를 제외하고 뭐 또 네. 다른 뭐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논리 없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국가 재정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과대 설립할 때 국가가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 그 국가라든가 또는 의료협회, 의료계 쪽에서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2007년도에 한 2조 7천억 정도 되던 국고 지원금에, 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액이 2013년도에는 한 4조 8천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이 보험급여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한 40조 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이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했던 감염성 질병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하게 앞으로 이 보험 재정, 국가 재정은 날로 그 위험성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그 위험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의과대 전국에 몇 개는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그 의과 인력들이 또 의료 인력들이 집중적인 그런 어떤 연구라든가 또 치료 또는 앞으로 이제 그 중심이 될 것이 예방학입니다. 이런 예방학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 국가 재정이라든가 보험 재정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어 논리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공격적인 논리.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전국의 의과대 몇 개는 더 설립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것이 변호사 네네. 시장이죠. 변호사 시장. 네네. 로스쿨,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로 해서 변호사들을 예. 많이 배출 한다 그럴 때 기존의 법과대학 교수나 또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신문마다 뭐 로스쿨 낭인을 만드니 뭐 폐인을 만드니 또 로스쿨 변호사들이 회비를 못 내서 뭐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 기사들이 나오면서 저는 나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으로 봅니다. 공급자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싼 가격으로 네. 자기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자기들의 직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건 그 의사가 너무 많다 또는 뭐 다른 얘기들은 그것은 국가 차원의 전국 단위 차원에서의 이슈는 혹시 될지언정 지역사회의 이슈는 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전국 단위 의사협회가 순천에 파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순천 시민들이 아니다. 정말로 순천 시민을 위해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프랙티시들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 이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정현 의원께서요. 예.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근 발의했거든요. 예. 뭐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넘어서는 그런 발의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부속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의사 면허 후에 10년 동안 공공 의료 보건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도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인력에 관련된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육군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처럼 국가가 그런 학비를 지원해주고 또 일정 기관 어떤 공공의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골자라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천대학교 내 이 의과대학,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입니까? 순천대학 내에요. 우선 그 법률 발의하는 순천대학으로 이렇게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 인력 추진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2020년 운영을 목표로 이렇게 대학과 병원을 설립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재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발의를 하신 걸로 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기존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을 만들자 이거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이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나온 이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그래서 그 이름을 국립 보건의료대학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대학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을 별개로 만드는 것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천에 둘 것인지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우리 대학교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두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 안에다가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 예산 면에서도 조금 더 덜 들 것 같고 이 그래서 그런 기존의 교육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대학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도 안만 냈을 따름이지 아직 토론도 안 되고. 일단 법안이니까요.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동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차장님께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지금 대학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그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58명이라는 입학 정원이 지금 픽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의료 수요가 많으니까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 정도 더 늘려주겠다.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그게 교육부로 통보가 되고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그 100명의 정원을 어느 대학에다가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다가 뭐 열 명씩 늘려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의과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침을 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의과대학에다 주는 방향이라 그러면 의과대학을 새로 인가를 낼 테니까 그 지원하라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다 그러면 순천대학교 응모를 해서 그걸 받아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순천대학교로서는 전남에 마침 의과대학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전남의 의료 수요는 또 많고 특히 전남 동부권의 의료 수요 그다음에 경남 서부권도 지금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남해나 하동은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한 데고 또 경상대학이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먼 편입니다. 순천대학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갖게 되면 전남 동부권, 전남 전체 플러스 경남 서부권까지 커버하겠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안에서의 경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이 그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학은 위치상 전남의 인구가 좀 적게 있는 쪽에 지금 입지해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 의과대학을 둔다 그러면 전남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경남 서북군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의료 수요가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인구가 이쪽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산업계에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응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더 있다는 것이 우리 이제 대학이 의과대학을 가져야 될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의대 유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 그리고 운영 등 부분에 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의과대학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께서 보건의료대학을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하면서 예측한 거에 의하면 새로 양성기관을 만들고 또 부속병원을 만드는데 한 3,500억 정도 또 4,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고 부속병원을 만드는데도 그 정도의 예산은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가 그 의과대학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과대학에 100명 정도의 새로운 교수 TO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와 저희 순천대학교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예산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존의 국립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었을 때 예를 보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데가 제주대학과 강원대학입니다. 그 대학 회계 안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안에서 상당 부분을 교수들의 연구나 학생들의 장학금에 갈 부분을 상당히 좀 쪼개서 그 따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순천대학교는 구성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희생을 감수할 각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리적 여건들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이래 다른 학과들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의대 유치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이런 해소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저는 의대 유치의 역기능이란 말 처음 들어보고요. 네. 역기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순천대학 안에 일부 교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과 좀 뭐 돈을 뺏기는 거 아니냐, 뭐 경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의대가 생긴다고 해서 자기 학과 경쟁력이 좋았던 경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쟁력은 자기 힘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네, 네. 또 반사 이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봤자고 실속이 없는 거다, 오래 못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혹시 그런 두려움이 내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기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구분할 줄 알고 네. 또 그 자기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스러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실장님 견해는 네. 어떻습니까? 아까 예산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국가 R&D를 가져오더라도 사실은 자치단체가 다 매칭을 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전남도청이나 순천시청이나 또 이게 인근에 있는 여수시청, 광양시청 같은 곳에서도 이런 예산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포대와의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전남도청이 이걸 확실하게 어디를 뭐 지원해주겠다 이런 입장 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것만 좀 확실하게 가닥이 좀 쳐져서 우리 순천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과대 유치가 또는 예산 또 자치단체 예산도 확보한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의과대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는 가지 않을까. 네. 순천에 올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두 대학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결국 실현은 한쪽에서만 될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로 순천대가 남해안의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렇게 거듭해 왔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면적 성장은 크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에게 이르기를 세상의 변화는 천문에서 살피고 또 세상을 조화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입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우선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화 또 20시대가 요구하는 실무용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공익적 가치와 질서를 이렇게 매우 소중히 여기고 또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공존과 공생의 길을 펼쳐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배출되는 그런 인재유람의 육성대학으로 이렇게 거듭난다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지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MBC 토론시사 데스크 오늘 시간에는 순천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 나눠봤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는 역할이 대학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지역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 싱크탱크,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인재 양성,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대학의 역할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대 스스로 혁신하려는 자세,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MBC 토론스타 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